안녕하세요. 다둥이차 이범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. 2015년식 캡티바 LT입니다. 4륜이에요. 4륜. 자, 캡티바 제가 굉장히 많이 우리 사무실에서 가지고 왔는데요. 가격대가 한 700에서 한 900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15년식 4만 킬로 정도 됐거든요. 자, 이 차의 가격은요. 880만원입니다. 880만원. 이제 뭐 LS도 있고 LT도 있고 이제 가죽, 시트 이런 차인데 그런 거 이제 돈을 조금 더 한 100만원 안쪽으로 좀 더 올려서 이제 뭐 가죽 시트라든지 뭐 내비라든지 이런 걸 좀 옵션을 추가해서 타실지 아니면 그냥 나는 아예 싸게 가겠다. 키로수는 짧고 싸게 가겠다 하면은 그 정도 한 7,800 사이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. 요런 이제 가죽 시트가 있고 옵션이 조금 들어가 있는 차량은 이제 한 7,800. 아까 그 7,800? 이거는 8,900. 8,900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외부부터 보시겠습니다. 자, 라이트, 본네트, 범퍼 아주 깨끗합니다. 은색이라 관리하기도 편하시겠죠? 타이어, 소모품 가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타다가 가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사이드미러 깨진 데 없고요. 왼쪽 앞문, 뒷문, 뒤핸들까지 깨끗합니다. 자, 뒤타이어는 좀 살아있네요. 휠도 깨끗하고요. 자, 저렴한 1,000만원이 안 되는 SUV 캡티바 좋습니다. 트렁크, 뒷범퍼, 오른쪽 뒤핸들, 뒷문, 앞문, 사이드미러. 아, 요게 이렇게 좀 칠이 돼 있네요. 이렇게 돼 있고 핸들까지 깨끗합니다. 자, 생활의 흔적은 몇 군데 좀 보였고요. 그 다음에 앞에 타이어는 좀 타시다가 가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내부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보시죠. 자, 이렇게 가죽 시트. 이제 직문 싫어하시는 분들 이제 뭐 물 같은 거 쏟으면 이제 자국 남으니까 직문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죽으로 하셔야 될 거고. 자, 키 이렇게 두 개 있어요. 키 두 개 달려 있고. 어우, 경고등 이렇게 많이 떠. 다 없어집니다. 이렇게 다 없어지고. 자, 키로수 43,522km 굉장히 짧죠. 자, 내비게이션 달아놨고요. 후방 카메라. 자, 작동 잘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전자파킹과 양쪽 열선이 달려있습니다. 크루즈 컨트롤도 있네요.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조수석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. 이 차의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키로수겠죠. 4만km 된 차량입니다. 1년에 만 킬로도 안 탄 거네. 자, 이렇게 폴딩으로 접어놨네요. 이 차를 보러 오신 분이 이렇게 접어놓은 것 같아요. 얼마나 유용성이 있는지 한번 접어놨으니 저는 펼쳐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뒤에 시트도 깨끗하고요. 6대4 폴딩입니다. 짐을 싣거나 사람을 인원을 태울 때 유용하게 변경해서 쓸 수 있죠. 뒷자리, 자, 5인승입니다. 5인승 차량. 뒤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, 이 캡티바는 이게 완전 눕혀져서 차박하기도 편해요. 차박하기도 좋습니다. 이거. 자, 이거. 이 캡티바 이거 튜닝해도 괜찮거든요. 근데 뭐, 튜닝은 뭐 하고 싶은 분들이 하는 거니까. 자, 어떠세요? 이렇게. 요 정도 외관에, 요 정도 연식, 요 정도 키로수가 880만원 정도 하는 겁니다. 다른 데 가셔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꼭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요.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. 2015년식 캡티바 LT입니다. 4륜이고요. 자, 4만 킬로 정도 된 이 차량을 제가 88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. 문의 많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